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차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와 리치바이오 테라큐티스 그리고 대한항공과 콜마 BMH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네 가지 선정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? 우선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최근에 어떤 유럽 쪽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방산 지출을 그리고 방산 예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올해 실적 같은 경우 해외 부분과 국내 부분이 동반해서 상승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큰 폭의 이익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점을 기대된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 항공기 제조 쪽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른 한국항공우주의 그런 제조 산업 관련된 부품 사업 역시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 전사 업부에 그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의 어떤 항공우주의 그 위성 사업과 항공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내 역시 방산 쪽에 그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떤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업체인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동사 같은 경우 그 최근에 아스코 불참이라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그 아스코에 대한 불참은 단순한 어떤 스케줄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동사가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훼손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에 따라서 최근의 급락을 오히려 매수로 삼으셔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가장 그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 속도가 빠른 DBT176 관련해서는 그 2분기 내에 아스코를 제외하고 다른 쪽에서의 데이터 발표가 기대되고 있고 이 DBT176 같은 경우는 상용화됐을 시에 약 그 라이선스 규모가 1조 이상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